별다른 수학 없이 끝냈던 수학 빨간 비만 계속 내렸던 내 수학 점수가 증명했지 그래 우린 수학 가수지 but 이제는 변화할 때가 됐어 나의 수학 사춘기 왔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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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나 됐어요? 아직 졸업 안 했어요. 1등! 아, 현역이 최고지, 아무래도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. 뭐 어제까지도 약간 교과서를 보다가 몇 살이신 분? 이제 아니, 지금 고3. 고3? 아, 지금 고3. 한참 공부할 네. 때네.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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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수열의 합이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완전하게 정비한 후에 시그마의 공식, 즉 답을 구하는 형태였어요. 자, 먼저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수열을 그냥 시그마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시그마 난 그런 거 몰라요 수열의 합의 형태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, 따라서 준식은 자 준식이 뭐예요? 사람 이름 헐 준식아! 아니 사람을 모르시 수학은 중학교 1학년 때쯤 포기를 했고요. 이제 수학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포기를 했어요. 왜 저기서 내가 이거를 구해야 되지? 수학에 대해 이해가 안 됐어요. 그냥. 그래서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자 선우가 나와서 한번 저요? 그렇지 나와. 그렇지 나와. 나오세요. 그게 아니라 아예 뭘 뭘. 일로 나와봐. 이렇게 들통이 나는 굉장히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잊은 듯 눈 감아도 난 너를 아닌 듯 돌아서 좋습니다 자 우리 수부의 유성한테 박수 정말 진심처럼 나오는 진땀패가 나왔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어떤 수학 공식이랄까 어떤 용어랄까 흔적? 저는 방정식을 듣고 없어졌던 것 같아요 방정식? 그래도 방정식이 살아있네 할 줄은 몰라요 나의 수학사 충기 왔어